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불볕더위가 아니고 살인적인 더위를 이번 한 주간 다 경험하셨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는,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그래도 본당이 그나마 에어컨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 잘왔다 싶을 만큼 한 주간 더위와 싸우느라고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한 주간 내내 좀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도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연세도 높으신데 이 더위에 어떻게들 지내시나.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또새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또 힘있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것이 만만치 않으시지요. 그래서 뭐 전쟁을 치루었다느니, 더위와 전쟁을 치루었다느니, 뭐 이런저런 한 주간의 팍팍한 삶에 대하여서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가 휴가의 이제 계절 아닙니까? 예, 중복을 지나오면서 이제 휴가가 절정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휴가니 바캉스니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1년 내내 뭐 그냥 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특별히 요즘 들어와서 뭐 휴가를 떠나느니 바캉스를 어디로 가느니 해운대에 수백만 명이 운집을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빠듯빠듯해졌다는 것입니다. 삶에 여유가 없고 살아가는 것이 참 예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는 좀 부해절로 썰렁진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이 휴가철만 되면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미친 듯이 떠나는 것입니다.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가서 아무리 좋은 바캉스를 즐기고 오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주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날 기억하고 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휴가보다도 바캉스보다도 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참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정도를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00편보다도 더 많은 시를 기록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많은 시로, 노래로 그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27편 같은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말씀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1절이나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태연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천하태평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털 것만큼의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시시각각 시시각각 그렇게 나를 좁혀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내 마음이 태평하겠다, 태연하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다윗의 어떤 믿음의 고백,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7편의 배경을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참 아름다운,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어느 날 모반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아들, 그 아들이 몰래 군사를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렇게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와서 왕에게 문안을 여쭈고 국사를 논의하고 함께 나라의 장례를 걱정했던 그런 참모진들이 하루아침에 압살롬과 이 짝이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겨누고, 여러분,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그가 신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예루살렘성 가까이에 있는 기도론 시내를 건너면서 울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은 바로 그런 시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2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고, 내 대적들이, 내 원수들이 나에게 시시각각 좁혀오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쯤 되면 우리 모두는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아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정말 뭐 사실 인생에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너무나도 곤고한 상황이고 환란도 이런 환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이 1절에서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대적들이 나를 진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라고요? 태연하리라, 태평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경급한 상황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일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혹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꾸로 떨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이 다 막혀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환경을 이길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에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면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 비즈니스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에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가,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황폐화시키는 네 가지 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묶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달란트를 두려움 때문에 감추어둔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면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두 번째는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성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에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려운 일이 발생할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패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황폐시키는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므로 우리의 인생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네 가지,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성공을 방해하고 행복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행복을 결코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 또 두려움의 문제를 이 시간 늦거니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그 세 가지를 딱 하나로 묶으면 무엇인가 하면 그는 그의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꼭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차이거든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있는 이 어떤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다윗은 그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고난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과거형이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실족하여 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리와 싸우고 때로는 사자의 곰의 이빨에서 양들을 건져낼 때에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던 경험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보다도 키가 두 배 세 배나 큰 그 골리앗 앞에 조그만한 소년으로 섰을 때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가 조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큰 골리앗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 골리앗이 힘없이 픽 하고 다윗 앞에 쓰러지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수많은 경험들을 다윗이 했습니까? 그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 다닐 때에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거꾸러짐을 당하고 그들이 쓰러지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의 과거에 승리한 그 경험을 토대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다 끄덕여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여 보라고 해도 여전히 목에 기부수를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지나온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던 대적들이 넘어졌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님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향하여 돌진했던 그 대적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대적들이 오늘도 다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현재에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고난을 이기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현재에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현재에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리고 우리의 환경이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 막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한 분에게 맞추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우리의 인생에 새가 울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던 일들이 다 잘 되어질 때에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성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누군가에게 머물러 있고 내가 지금 막 열심히 하는 어떤 사업에 내 눈이 머물러 있고 내가 지금 막 좀 어떤 일을 계획해서 그것이 막 지금 펼쳐지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만 우리가 바빠지고 다른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환경이 다 막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마음 설레해도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막히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의 초점이 그분을 향하여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던 것이 한 가지 뿐이었겠습니까? 그가 잘 나가던 시절은요,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의 후사를 이을 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산적해 있는 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히면 오직 한 가지 일밖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되시죠? 네?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던가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은 어느 환경인가?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가장 복된 환경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장 복된 환경입니다.
아멘 하기 싫으시죠?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환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게 가장 복된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셔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만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바쁘게 뛰어다닐 일이 많으면 우리의 관심이 다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적군들이 겹겹이 애워싸고 그를 지금 죽이려고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히는 표현입니다. 비밀이 지키시고, 그 다음 그의 장막 어느 곳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은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혹 맛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여러분 이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아무리 좋은데 바캉스를 가고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휴가를 보내어도 정말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경험하는 그 은밀한 기쁨, 하나님의 초막 속에서 비밀이 비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초막이 되고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휴가를 떠나지 못하셨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비밀한 기쁨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현재에 경험하는 이 은밀한 은혜를 그가 늘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과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다윗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그가 환경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건 미래형이죠.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고 지금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내 원수들 위에 들게 하시겠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이것은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쫓겨난 그 자리에 나를 다시 앉혀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도망을 오느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렇게 울면서 울면서 그렇게 떠나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막 재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죠. 죽은 개 같은 심의라고 하는 다윗의 일족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 재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를 산발을 하고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요즘 TV에 그런 거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게 하시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대적하던 그 원수들은 다 넘어지고 그 원수들 위에 내 머리를 들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 위해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고 분명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의 환경이 아무리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반드시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다윗에게 주셨던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모든 사람들 위해 해와같이 빛나게 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능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